그 담임석에서와 함께 명함을 보내드리자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뭐 교사가 물건 파는 사람도 아닌데 왜 명함을 보내드려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근데 명함이 이렇습니다. 명함에 뭐가 급훈이 있어요. 급훈 서로 늘 인정하고 격려하자. 그러니까 담임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홈페이지, 카톡 아이디 이런 정도는 근데 주소는 왜 썼냐? 요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요걸 가지고 첫날 나눠주고서 제가 영어과라서 애들에게 수행평가를 내죠. 니네가 미래에 20년 혹은 10년 뒤에 어떤 직장을 가졌을 때 가상의 명함을 만들어봐라 라는 수행평가를 합니다. 그러면 샘플이 필요한 거죠. 교사가 이러이러한 항목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샘플로 보여주고 또 주소를 굳이 이렇게 하고 영어로 주소를 영어로 한글 표기법을 애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근데 이왕에 만들면서 학부모님한테도 한 장 보내드린 건데 바로 이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. 학부모님께서 학부모총회 끝나고 이제 인사하면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이제 문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어느 학부모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담임 선생님께 첫날 명함 받으니까 학부모로 대접받고 있는 것 같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 친근감이 생겨서 오늘 오게 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첫날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인가 이 그것도 종이도 뭐 빳빳한 종이도 아니에요. 그냥 A4 용지 그냥 하얀 종이에다 그렇게 해서 드렸던 건데 그때 그 느낌을 저는 나중에 우리 큰애 군대 간 자대 배치 받던 날 알게 됐어요. 그 아이가 훈련소 나와서 자대 배치 받은 날 또 저희 집에서 아주 먼 곳에 배치를 받았어요. 가보지도 못한 곳인데 그 얼마나 부모로서 참 두렵고 한편 그런 마음인데 저녁 때 거기 중대장님이라는 분이 집사람 휴대폰으로 문자가 온 거예요. 아무개를 맡게 된 중대장 아무개입니다. 그리고 뭐 필요하신 연락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전화로 연락 주세요. 실제로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얼마나 그게 기분이 좋든지. 그러니까 그날 집사람이나 전화 정말 두 다리 뻗었죠. 그래서 여보 우리 나가서 치맥 한잔 하자.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그래서 아 이렇구나. 아이를 맡긴 학부모의 심정은 이렇게 긴장되는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렇게 어려워 마시고 좋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